대한민국 와이어 주짓수 이제 73.6kg 이하급 선수들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장인성입니다. 먼저 입장한 선수는 장인성 선수입니다. 할 수 있는 기술을 모든 동원해서 탑 가드 가리지 않고 재밌는 경기를 하고 서브미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성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1988년생 175cm 76kg의 체격이고요. 76kg 이하급 8명의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퍼플벨트를 가지고 있는 장인성 선수입니다. 지난 퍼플워 대회에서 박해진 선수에게 서브미션 승을 거뒀었죠. 네. 예. 그 라정원 선수를 물리치면서 중국 무대에 서게 됐고요. 네. 7번 상하이 시 유지. 이어서 입장하는 선수는 시유징 선수입니다. 今年是我练习巴西柔术的第七个年头。我觉得巴西柔术带给人的第一个感觉应该就是快乐。我们每天很快乐在训练，然后实战。 然后第二个，他给我带来是那种积极向上、拼搏精神。我想我会一直练习下去，直到我的生命终结。我死。 경기 전에 시우징 선수를 만나봤을 때는 승패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남겨줬습니다. 1985년생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일단 몸무게 부분에서는 시유징 선수가 69kg, 장인성 선수가 76kg, 장인성 선수가 약 7kg 정도 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 고교 시절부터 사실은 있었고요. 그러면서 주짓수를 했고 예. 이마나리 마사카츠의 족관절 10단 이마나리 선수에게 배웠고 본인은 족관절 1단 정도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먼저 가드로 내려가는 그렇습니다. 시유징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시유징 선수가 2016년도 지난해 블랙벨트를 획득했고요. 네. 정말 인버티드 가드에서 저렇게 버티는 모습, 족관절 10단 이마나리 선수를 네, 생각나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하체관절기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네. 이마나리 선수의 제자답게 어떠한 기술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자세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시우진 선수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저 자세 하면은 굉장히 좀 고통을 느낄 텐데요. 네, 저 인버티드 가드를 많이 하는 선수를 만나면 상당히 좀 까다롭게 게임이 풀리죠. 아, 그렇군요. 네. 저 불편한 자세에 익숙한 상대를 그렇죠. 예. 상대한다는 것이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도 잘 모르고요. 아직까지 스코어는 0-0입니다. 장인성 선수가 뭔가 기술을 시도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다리 사이를 목까지 잡았습니다. 목까지 잡았습니다. 네. 와, 점수 큰데요. 아, 어드밴티지로 끝났는데요. 언제라도 발등 두개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으면 사점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들어갔는데요. 네. 어드밴티지 하나를 획득했고요. 4-0으로 앞서가는 장인성 선수입니다. 아, 굉장히 큰데요. 사점 예. 욕심 내지 않았고요. 네, 네. 빠질 것 같으니까. 아, 네, 이번에 탑 마운트로 올라가는 네. 모습인데요. 백컨트. 일단 총으로 목을 공략합니다. 탑이 나왔습니다. 경기 끝. 와, 장인성 정말 강하네요. 퍼플 벨트 장인성, 블랙 벨트 시우징을 꺾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장인성. 와. 블랙 잡는 퍼플 벨트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장인성 선수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것도 없고요. 네. 무덤덤한 표정. 그렇습니다. 이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서브미션 승리를 따내는 장인성 선수입니다. 엄청 오늘 대회 중에 가장 일찍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아, 그리고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네. 또 올림픽홀을 찾은 많은 여성 팬들의 가슴에 또 불을 지르는 네, 장인성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만글로나 선수가 보여준 압도적인과는 또 뭔가 달랐어요. 예. 아까 만글로나 선수가 힘이 느껴졌다면 장인성 선수는 진짜 와 상대의 기술을 기술로
저 차원이 높은 기술로 저렇게 확실하게 차단을 하고. 예. 와, 진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네. 시우쟁 선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그립 자체가 완벽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상당히 강하게 들어갔습니다.